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우리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이 괴물 신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타이틀곡 쉬쉬, 예, 발표 10일 만에, 열흘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고요. 앨범 초동 판매량 40만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입성했고요. 이 괴물 같은 실력과 매력으로 적잖은 충격을 선사하는 슈퍼루키, 우리말로 직역하면 애기 괴물, 아가 괴물, 아가 괴물. 예. 베이비몬스터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체 인사 있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야, 진짜 반갑네요. 한 분 한 분 너무 예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시고 아주 저 들어올 때부터 포스가 남다랐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앨범에다가 이거 이렇게 또 사인까지 직접 다 해주셨는데 네. 제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에는 처음이죠?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맞아요. 어떠세요? 로라 형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신인이고 KBS 처음 와봤는데 네. 다들 너무 설레고 예.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 예.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아이언 형은 어때요? 저도 라디오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 예. 지금 선배님 실제로 뵈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실물이 어때요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러셨어요? 거짓말부터 배우면 안 돼요. 예. 아, 좋습니다. 예. 이 참, 그, 먼저 제가 이제 한국 멤버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라미 형도 있죠, 라미 형. 네. 예, 라미 형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첫 라디오인데, 네, 네. 첫 라디오를 이제 선배님 라디오에 네, 나오게 네.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네,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제 한국인 멤버를 좀 소개해드렸고, 여기 이제 일본 멤버와 또 태국 멤버, 네. 다국적 멤버들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태국 멤버 두 분 계시고 일본 멤버 두 분 계시죠? 맞습니다. 네. 그럼 각자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예. 한 분 한 분 인사를 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바리타입니다. 태국 분이세요? 태국은 네. 태국 사람 맞아요. 네. 태국 분. 예. 바리타 그리고 조금 긴장해요. 네.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루카입니다. 루카. 어우, 말 한국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저는 한국인 로라입니다. 예, 로라. 네. 예,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아사입니다. 아사. 네.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온 치기타입니다. 치기타. 네. 리듬에 맞춰 스피닝 기타. 오, 좋은데. 잘하는데 She won my heart. 예.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난 아연이라고 합니다. 춘천의 자랑이네요. 예. 닭갈비 이후로 자랑이에요. 그죠? 닭갈비. 예, 예. 닭갈비 이후로 자랑이에요. 우리 아연 형 나오셨고,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한 서울 출신 네네. 라미입니다. 라미. 예, 그래요. 사실 저 이렇게 완전히 일곱 명이 함께 라이브 그 라디오에 나오기 좀 어려운데 네. 이렇게 또 첫 방송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YG에서 나온 팀이잖아요. 네. 네. 블랙핑크가 8년인가 9년 전에 나와 가지고 아주 애띤 얼굴로 저와 똑같이 이렇게 이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제니 씨 모자 뺏으려고 그랬는데 안 주더라고요. 제니 씨가 명품 모자를 쓰고 왔길래 만졌더니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제니 양도 그것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예예 네. 예. 지금 생방송인데 네. 뭐 이게 누구누구 한 분 한 분 저희가 제가 호칭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이니까 좀 로라요? 떨리기도 하고 예. 네. 좀 떨리기도 한데 네. 오늘 너무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오늘 그 이게 첫 스케줄이죠? 네, 저희 첫 스케줄입니다. 예. 첫 스케줄로 박명수 라디오 씨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땠어요 기분들이? 예. 너무 영광이었고 예. 지금 너무 설레요. 그래요? 네.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요? 사실 계속 그 파리타예요. 네. 계속 유튜브에서 보고 파리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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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저도 실제로 오니까 네. 너무 신기하고 예. 예. 조금
긴장돼. 아, 저희 방송이 이제 뭐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출근 기자분들이 출근해가지고 네. 저희 라디오를 키세요. 그러니까 진짜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다 기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생방송이 많이 좀 떨릴 텐데 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 팀 이름이 이제 베이비 몬스터입니다. 애기, 네. 애기와 괴물, 아가와 괴물인데. 네. 약간 안 맞긴 하지만 또 귀엽기도 해요, 베이비 몬스터. 베이비 몬스터. 예, 우리 저, 아이언 양이.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베이비는 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 그리고 몬스터는 괴물 같은 실력을 갖고 있다는 네, 뜻입니다. 너 외웠지? 죄송해요. 외웠어요. 외우지 말고. 외우지 말고 해봐. 우리 아연이 형이 한번. 자, 베이비 몬스터 어떤 팀이에요? 자, 한번 편하게. 베이비 몬스터는 YG 스웩 넘치는 팀입니다. YG 스웩. GD야 GD? 그런 거야?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난 아연이 이뻐할 거야. 지지랑 지지랑 친한 거야. 스웩인 거야. 근데 좀 걱정이 한 게 뭐냐면 아이돌 그룹이 진짜 저 뭐 우후죽순 이런 얘기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저 아이돌 저 여러분 나오시면 이름 외우는데 한 3일 걸려요. 한 팀을 다 외웠잖아요. 네. 한 팀을 다 외웠어요. 네. 예를 들어 이지 형들 다 외웠어요. 근데 르스라핌이 나왔어요. 네. 뭐, 그래, 르스라핌 멤버 다 이름을 외웠거든요. 네. 이지를 까먹었어요. 한 팀을 외우면 전 팀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아이돌 만나면 좀 피해 다녀요. 저 누구예요? 물어볼까 봐. 근데 여러분들 저 만나면 저 누군지 알죠?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 도망 다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우리 저 라미 양이 우리 베이비 몬스터의 특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주.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많이 떠요. 예. 라미 양. 이거는 이제 로라가 설명을 예. 한번 해 줘. 제가 왜 라미는 못 하니? 아니요. 저는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접니다. 짜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네. 로라가 해 보세요. 로라가. 예. 네. 저희 베이비 몬스터는 네. 아까 아연 언니가 또 팀명을 소개해 주셨다시피 네. 좀 베이비스러운 면도 있고 또 무대에 올라가서 본업을 할 때는 엄청 힙합스러운 스웩 있는 예, 예, 예. 그런 게 저희의 완전 특장점이라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 서로 이제 일곱 분이기 때문에 질문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네. 누구한테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우리 베이비 몬스터는 다른 아이돌 여성 아이돌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내가 봐도 아주 짱이다.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외국인 내국인 다 가리지 않고 다 해보세요. 예. 뭐 싫어? 파리타. 파리타 해볼래요? 네. 예. 사우디카. 사우디카. 예. 뭐 아무래도. 우리, 아무래도. 우리 일곱 명 다 뭐 연습도 꽤 오래 됐고 네. 보컬 실력도 되게 잘하고. 예예. 예. 라이브로도 되게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아까 리허설 할 때 보니까 파리타가 고음에서 놀던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예. 연습생 생활을 6년 하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또 맞아요. 외국에 오신 분들은 3년도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죠?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공부를 좀 해오거든요. 예. 진짜요? 그냥 이렇게 생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올 때 좀 스타디를 좀 해와요. YG에서 이렇게 저 오디션을 통해서 뽑혔고 네. 그동안은 테디가 했었는데 양현석 우리 회장께서 직접 프로듀싱까지 맡아서 해주시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외웠는데 네. 다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들어본 노래 중에 쉬쉬 네. 이 노래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쵸. 이거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노래입니까? 우리 라미 형이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라미야, 질문 준비 자꾸 미루지 마. 이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네. 그래. 저희 타이틀곡 쉬쉬는 이제 첫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네. 저희가 이게 놀라움을 뜻하는 감탄사예요, 외국에서. 예. 그래서 놀랄 때 이제 쉬쉬 하고 놀라는데. 그래요? 네, 외국에서는 그런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데, 쉬쉬. 이제부터 저희가 유행시키려고. 예, 예. 아이언 형이 부연 설명한다면? 쉬쉬.
아유, 나 방송 싫어? 아유, 나 너 양현석 소장을 잃는다. 너, 너 방송 싫어? 자, 농담이고. 쉬쉬, 이게 보니까 이게 저, 딱 듣고 제가 이 노래 좋더라고요. 힙합스러우면서도 비트가 있어가지고. 그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럼 자리 옮겨가지고. 네. 라이브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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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리, 네. 자리 옮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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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블랙핑크도 그때 나와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그, 네.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여기서 노래 부르시고. 네. 안 불러, 자, 차례는 옮기세요. 네. 라이브 무대로. 자, 그러면 우리 베이비 몬스터의 노래죠. 요즘 가장 핫한 쉬쉬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저만 지를게요. 네. 박수와 함성이요. 보라니 달팽관에 이건 네 귀여운 춤 보감하게 맞춰 장 춤춰 기분이 핫바 뿜뿜 파 분위기 돌아 니들 눈 돌아 쟁하니 쇼잔이 충격일 거야 From this queen 허물하는 조건의 다음은 위 어중이 떠중이 중간 아니 날 보고 다쳤던 입뜻에 쉿쉿쉿 You know what it is Every running this 펄럽히는 거스 피가 피가 부후 룸룸 니네 심장이 박동이 퍽퍽퍽 패러트를 Click clack creep put them up to the sk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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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뜬 순간 I'm all going Sh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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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sh Yeah, D-A-B-Y-M-O-N Sh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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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sh Yeah, got them all going 지금껏 웃어봐 이제 내 차례니까 천천히 불 태워 네가 잠든 사이 Time's up 올라가 올라가자 껍데기 껍데기로 하늘 위 하늘 위로 Fly away 온 세상을 뒤집어 Come on let's fly Baby I'm a monster Let's go P-A-B-Y-M Yeah. 자, 차례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